안녕하세요. 화학공학과 세포 및 조직 공학 연구실 김영환입니다. 3편에서 학교 근처 회식하기 좋은 식당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학교 근처 생맥주 마시기 좋은 술집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테라스 비어입니다. 제 최애 생맥주 집입니다. 세계의 맥주집이기도 해서 안주를 사서 들어가셔도 되고, 안주 없이 생맥주만 드셔도 됩니다. 생맥주로는 클라우드와 레드락을 취급합니다. 또 가끔 세계맥주를 전용 잔에 따라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이 맥주를 아주 좋아하시고 꼼꼼하신 분이라 맥주에 대해서만큼은 비난할 수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어반그레이입니다. 어반그레이는 사실 주력이 맥주가 아니라 와인이고 루프탑이다 보니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주력이다 보니 안주들 자체 수준이 높고 가게 내부 감성이 풍부하며 야경을 즐기며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텔라 아르투아 생맥주와 코스 생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 건어물입니다. 인생 건어물은 가볍게 건어물과 맥주를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와 야외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김이 아주 맛있습니다. 맥주는 차갑게 칠링한 잔에 살얼음 맥주로 제공되어 아주 시원합니다. 네 번째는 썬더 치킨입니다. 맥주집 속에 웬 치킨집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가본 치킨집들 중에 맥주가 제일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썬더 치킨 성균관대점은 맥스로부터 인정을 받은 곳이라 생맥주 맛이 보장돼 있습니다. 또한 내부가 넓고 조용하여 연구를 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가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스트레스 풀기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더브로입니다. 더브로는 생맥주의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지만 안주를 테이블당 하나 이상 시켜야 합니다. 안주들은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고 맥주 말고 칵테일들도 있습니다. 더브로는 해외 생맥주 종류가 꽤나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는 7080 감성입니다.